쓰기가 이 사실 우리 뭐하러 그랬냐? 오늘 아픈 것보다 감기가 좀 더 남아있는데 아픈 것보다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니까 너무 가늘어집니다. 아, 머리 잘라야 되는데 그리고 밖에 너무 더워서 지쳐요. 연습실 들어가 봐야 좋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날씨 미쳤잖아. 너무 덥잖아. 아침에 운동하고 아침밥 먹었어요. 간단하게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M공 공연님, 반갑습니다. 오빵. 빵 먹고 싶다, 빵. 머리 기른 거 얼른 보고 싶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봐봐, 이거. 조만간, 앞에 안 보이겠어. 그냥. 방금 점심 떡볶이 우동 뭐 먹을까요? 떡볶이. 전 우동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마 싶대. 할라. 하하. 지루 굿모닝. 오빠. 합정마트 건너편에 있는 꽃집 그 골목으로 올라가면 난이라고 김밥집이 있는데. 마탱. 난? 잘 지냈어요? 밥 먹었어요? 밥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몸에 안 좋아요? 싸고 간편하고 가깝고 얼마나 좋아. 난이라는 곳 도시락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어요. 배달도 되나요? 헐라. 베란다 나갔는데 덥더라고요. 진짜 더워요. 진짜 장난 아니야. 날씨. Why are you so soft? 소프트랑 부드러워.
그 YG 있는 쪽 가는 골목 어딘지 아세요? 메세나 맞은편 그 마포 푸르지오 그쪽 밑에 골목 쪽에 고깃집들이 다 괜찮아요. 가격대는 좀 있는데 괜찮습니다. 거기가 돈이 너무 왔어. 커피 마시고 들어올 걸. 어, 보이네. 쓰리고냐? 쓰리고. 아, 그래? 배신자 자식. 예, 창현이를 제가 창렬이라고 불러요. 안녕하세요. I want to ask if you believe in 무슨 뜻이야? 해석해. 지금 눈이 안 좋아서. 기현 씨랑 같이 밥 먹어요. 창현이 밥 먹었는지 모르겠네. 밥안 먹었어요. 여러분도 식사는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물좀 마시면서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방송 종료할게요. 안녕.